미국 주식 여러분과 재밌게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초리 또 둘이서 외쳐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 자 요거 요 하면 저희가 네. 이 교수님 캐나다 가셨을 때 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항상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은 너무 좋다 네. 그런 이야기 이제 교수님 안 계시니까 그냥 제가 그러니까요. 앞담을 저 때문에, 할게요. 저 때문에 약간 묻혀가는 분위기가 있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장우석 본부장님도 장우석 본부장님만의 캐릭터가 있으시고 또 네.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이 교수님만의 캐릭터가 있어서 저는 두 분이 50대 50 지분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네. 오늘은 어쨌든 저희가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우리 교수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부터 유튜브 그리고 채널K 플레이어 창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미국 주식 지난 한 주 동안의 월가 뜨겁게 달군 이슈 정리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과 ETF 분석해보고 있죠. 또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 월가 추천 기업과 ETF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점 이야기를 이제 중간중간 계속해서 들어볼 테고요. 또 오늘 우리 많은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저희가 주제로 선정을 해서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분기 실적 시즌 어디로 과연 이제 미국 시장의 1분기 실적 시즌은 어떤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평가 논란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그 고평가 중에서 빠질 수 없는 종목이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의 주가는 과연 어디까지 더 오를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방송 탄내 매도. 아까 셀트리온 얘기하신 건데 그건 방송을 안 탈 수가 없어요. 예, 오늘 이슈기 때문에 힐링님이 여행커님 역과라고 여주알 고주알 프로그램 만들어 미주알 고주알이에요. 예, 여주알 아니고요. 여주알은 약간 그 용이 품고 있는 거 뭐죠? 여의주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대우님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또 이제 매일매일 또 빼놓지 않고 우리 미주알 고주알을 애청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지금 바로 궁금한 내용 얼른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 궁금증, 그러니까 지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지금 1분기 1월 과연 미국 시장은 어디에 포커싱을 둬야 될지 궁금합니다. 실적 시즌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적 시즌이 바로 미국 시간으로 보면 화요일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와 약간 다릅니다. 네. 그것부터 좀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12월 결산을 하기 때문에 네. 거의 똑같은 결산을 그리고 똑같이 발표를 하는 것인데요. 네. 미국은 사실 자기네 마음대로 결산을 따릅니다. 그래서 물론 12월 결산사가 많긴 많지만 다 다릅니다. 1월도 있고 2월도 있고 3월도 있고 그래서 약간 다르지만 그거를 미국의 NIS 뉴욕이나 이런 데서 일정 수준 오늘부터 다 하라는 것을 좀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 실제로 얘기하지만 어떤 기업은 이게 1분기가 될 수도 있고요. 2분기도 될 수 있어요. 헷갈려요. 그래서. 네, 헷갈립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좀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네. 참고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가 있냐면 우리 연말 쇼핑 시즌하고 푸틴 핵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12월부터 해갖고 하고 12월 끝나면 박싱데이라고 해갖고요. 연말 안 팔린 것도 마지막 팔고요. 또 완전히 1월 되면 이제 마지막 클리어링 세일에서 1월 또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통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백화점 라인들은 네. 결산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언제예요? 이건 정말 추측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1월입니다. 1월. 아, 그때까지 이제 팔려고. 네, 그래 거의 그게 또 말이 맞잖아요. 남은 것들 다 1월까지 재고까지 정리하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1월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 다르다는 것이 OX 문제면 사실 저도 학교에서 그런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건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어떤 게 최대한 최제의 관심이냐면 역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작년에 2019년에 주가는 S&P 500이 그 전에보다 28%가 올랐지만
실제로 주가는 올라갔지만 이익이 그렇게 늘어간 적은 없습니다. 상반기 아주 조금 직계별로 다르지만 조금 늘어났었고요. 네. 3분기에는 모든 직계 기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났고요. 4분기도 대부분의 한두 군데로 직계되는데 레피니티브라는 곳에서 직계하는 거 보면 한 마이너스 0.6% 정도로 좀 줄어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팩트셋 기준을 보면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줄어드는 건데 문제는 미국은 항상 70% 정도가 전망보다 앞서게 좋게 발표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 정도 평균만 하면 플러스 내지는 보합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우리가 기대는 되지만 네. 과거 사례고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발표된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적 전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실적. 맞습니다. 그것도 방향성입니다. 업트렌드냐 다운트렌드냐. 그게 되게 중요하죠. 예, 올라가는 추세냐 내려가는 추세인데 실적 발표하고 항상 어닝 가이던스를 미국에는 관례적으로 발표하거든요. 그쵸. 다음 분기는 어쩔 것이다. 다음 해는 어떻게 되냐 얘기하는데 그 말에 어떤 것으로 나올지 정도가 아마 가장 중요한 이번에도 관전 포인트다라고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실적 그 전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그날의 주가 그리고 그 후의 주가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가르잖아요. 네네. 아무리 지금까지 장사를 잘하고 실적을 잘 내도 앞으로는 좀 부진할 것 같다 하면은 여지없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좋아진다 하면은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실적 발표되는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이 질문을 저한테 전 네. 전문가가 아닌데 네.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아, 유명 유튜버시니까 그러신 거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오늘 또 7,000명 돌파하긴 했지만 아이고,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게 미국 시장이 사실 많이 오른 거긴 하잖아요. 네네네. 그냥 이렇게 차트만 봐도 너무 네. 무섭단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먼저 좀 제가 약간이라도 일이라도 도움되고 싶은 도움을 드리고자면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주식 투자니까 주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학생들이나 이렇게 강의할 때 이런 말씀드립니다. 주가는 제일 마지막에 보시라고요. 주가는 제일 마지막에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좀 오랫동안 예전부터 알던 이렇게 좀 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미국 주식도 오래 한 친구들 보면 그 친구들은 차트란 걸 알지도 못합니다. 차트를 보지 않는다? 네, 보지도 못하고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외국에 있는 친구들 보면 스마트폰으로 거기 하면 차트가 아예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숫자를 보는 거는 무조건 재무제표 안에 있는 숫자만 보겠군요. 맞습니다. 그 정도도 보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런 것도 모르고 제가 스타벅스 매번 가고 스타벅스에서 매번 스타가 체감하는 예, 그 대부분 기프트카드에 스타벅스하고 대부분 스마트폰에 자기 가격 그 돈 크레딧 쌓아놓고 먹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예, 워낙 추운 데 있고 자동차도 없고 쌀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얘기가 다 제 딸 얘기입니다. 딸. 아, 따님 또 캐나다에 계시니까. 딸이 저희 딸이 있는 지금 진짜 엄청 추운 데 있거든요. 제가 오늘 통화를 하고 왔는데 마이너스 25도거든요. 25. 네, 차가 없는데 어떻게 쌀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캐나다 고스가 안 팔릴 수가 없네요.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저희 딸은 제프 베조스가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그분이 없었으면 쌀이 없는데 라면을 어떻게 수거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보다는 실적이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쓰고 있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이 야, 이제 쟤네들은 아닌 것 같다. 패션에서 벗어난 것 같다. 그게 바로 하나의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이 나온 김에 그래도 고평가 저평가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쵸. 매번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고평가 저평가를 따질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주가 많이 올라갔다는 건 아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논리적이지 않고요. 흔히 나오는 것이 한 두세 가지 얘기합니다. 이익 대비 얼마만큼 많이 불려졌냐.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PE라고 그러거든요. PER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PR이 10배라 그러면 그 주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10년 동안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PE입니다. PE. PE가 100배라는 것은 100년 동안 이익 번 거를 모아야지 그 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 미국은 PE 관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좀 비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과거는 언제? 미국 스스로의 과거에 비해서 비싸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림, 이 그림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네. 시가총액과 GDP랑 비교하는 겁니다. 이걸 또 많이 비교하거든요. 네, 네. 대충 보통 나라는 1:1로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1:1 조금 넘고 이 정도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사상 최고인데요. 미국의 GDP 대비요. GDP 대비 시가총액이 두 배까지가 있습니다. 두 배. 그래서 상당히 좀 비싸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대비 비싼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이 두 번째 이 그림이 더 중요한데요. 네. 다음 앞선, 그림 볼게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익이 얼만큼 늘어났냐가 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 2009년부터 왼쪽 그림입니다. 같이 보시면 2009년도 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요. 한 11년 동안 보면 주가의 상승 요인에 그러니까 62%는 정말 이익이 늘어나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한 38%, 자, 한 40%는 이익이 증가 쭉 올라갔다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몇 배 배수를 올린 겁니다. 배수를 그러면 왜 올라갔겠습니까?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사람들이 많이 돈이 들어오고 미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 돈이 사고 앞으로 희망이 있으면 더 많이 주는 거거든요. 약간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권리금 주죠. 그렇죠. 권리금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권리금이 비싸지죠. 그게 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른쪽 그림인데 오른쪽은 2019년에 주가 올라간 게 100이라고 보면 이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이익은 늘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쵸. 그게 딱 9%밖에 처지 안 하는 겁니다. 나머지 91%는 순전하게 아까 말씀드린 거로 비유하면 권리금을 많이 준 겁니다. 왜 권리금을 많이 줬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워낙 안 좋은데 미국은 그대로 살아있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막 싸우고 있지만 곧 해결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에다가 야, 올해는 지금 이게 좀 덜 나지만 2020년에 좋아질 수 있어 라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정말 이번에도 그렇고 상반기에도 진짜 이익이 늘어나지 않으면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실적 시즌이 어느 때보다도 사실 중요한데 네네. 이번뿐만 아니라 요 다음 분기 실적 시즌도 진짜 중요하겠네요. 다음 분기가 더 중요하고 그쵸.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들, 미국의 기업들이 어닝 가이던스를 얘기하는데 약간 우리나라랑 약간 그 부분에도 약간 약간 다르거든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CEO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다음 분기에 장밋빛 전망 이런 거는 그냥 뻥튀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이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이나 선진국은 약간 다릅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안 좋으면 그 기업의 CEO나 이런 사람, 아, 내년엔 진짜 어렵습니다. 이익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매출도 늘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미국은. 뭐,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우리나라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요번에 실적 발표에서 하는 어닝 컨퍼런스, 어닝 콜. 그러니까 그 회담, 그 얘기에서는 나오는 거 보면 네. 아마 방향성 거의 잡힐 것 같고요. 막 이번 주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질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1번과 2번 이슈 모두 결국에는 네. 이번에 어닝 시즌 지난 4분기 분기 실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밝혀지는 향후 어닝 가이던스가 상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전체 시장이 이 거품 논란에서도 실제적으로 실적이 오르니까 더 가자 하면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이게 거품이었구나 하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될지 여부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이번 또 실적 시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실적 시즌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가운데서 하나를 보자면 테슬라입니다. 얼마 전에 주가가 뭐 하루 만에 9% 넘게 네, 올랐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네, 네. 이제 500달러 맞나요? 500달러 넘었었습니다. 넘었었죠. 네, 네, 네. 테슬라의 주가는 더 오르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진짜 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우리 앵커님도 이제 그 유튜브에서 하시면 그런 얘기 하셨겠지만 미국의 주식의 변수는 거의 실적이거든요. 실적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정말 헷갈려지는 거가 우리가 큰 기업 중에요. 그러니까 작은 건 미국에도 워낙 많은데 큰 기업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주식 중에서 네. 실적이랑 상관없이 없는 주식이 딱 두 개 있습니다. 이 하나가 대표적인 게 테슬라입니다. 계속 적자고 올해도 적자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이 쇼피파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엄청 올라가는데 실적이 적자 나는 회사인데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겠고요. 네네. 이게 적자가 나는 기업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네. 실적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적 적자인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인데 이런 거죠. 이게 내년에도 적자고 후년에도 적자고 그 후에도 적자일 거라 믿음이 있다면 이거 주가는 계속 떨어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언젠가 떨어지는 거고 정말 꿈과 희망만 있다면 특히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 좀 죄송하지만 수많은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하다가 안 되고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나라 이상한 역사들이요. 네. 근데 지금 테슬라는
많은 사람들이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이건 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 많아갖고 딱 작년 6월 달에 17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작년 초반 대비 반토막 났을 때 그 이유가 부도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와, 근데 이제 진짜 공포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러니까요. 대단하네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 주위에 보니까 테슬라를 많이 타고 특히 캘리포니아 이런 때 미국에서는 진짜 많이 사거든요. 그쵸. 이거를. 예. 그러다 보니 조금 사니까 생산이 늘어났어요. 이번에 중국까지 갔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생산 시제품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원활하다 되니까 이제 똔똔 쉽게 얘기해서 브레이크업이 나올 수 있다는 시점이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하반기 그 후에 되면 네.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기술력이 확보하다 확실하게 이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게 아직도 찜찜하다는 사람은 여전히 200달러밖에 안 될 거다. 그런 주장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에 대해서 최근 네. 이제 투자 의견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전에 500달러를 넘어섰던 그 흐름을 보일 때 지금 보니까 한 애널리스트가 612달러 목표 주가를 도달한다. 맞습니다. 612달러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이거 300달러도 안 돼. 그렇죠. 예. 지금 370달러, 뭐 325달러, 340달러도 오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은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이제 셀 사이드라 그래갖고 증권사 하는 거고 이제 다음에 그 다음 분 그림을 바이오로 보여드리는 게 네. 여러분 편하실 텐데요. 이분 어디서 뵀던 것 같은데? 제가 엄청 좋아하는 분인데 캐시 우즈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형적인 바이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운용사의 사장이자 창업자이자 펀드를 운영하는 CIO인데요. ARK 인베스먼트란 자산운용사가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HTS 통해서 ARKK라든가요. ARKQ 같은 그런 ETF를 지금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이분은 회사 성격 자체가 아주 창의적이면서도 기존 산업을 없애버리고 혁신 도전하는 기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쉽게 해서 테슬라 바 같은 대표적인 분인데요. 테슬라의 지분이 많으신가요? 테슬라 이 ETF 보면 한 11에서 12%씩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작년 가을에 이게 190달러, 200달러 할 때 망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TV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진짜 몰라도 너무 스튜피드한, 너무 정말 무식하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자기는 여러 번 이 회사에 가봤고 이제 조금만 좋아지면 마진율이 엄청 나와주면서 여러분들 꿈도 못 들 가격이 나온다 했던 가격이 작년도 아니고 2018년 2월에 제시했던 가격이 4,000달러입니다. 4,000달러요? 네, 5년 내 4,000달러였는데요.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해드릴, 이분을 소개해드린 거가 바로 어저께요. 2년 만에 목표 주가를 바뀌었습니다. 최상의 조건으로 6,000달러로 옮겼습니다. 6,000달러. 5년 내. 네, 5년 내. 근데 이분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이분은 이제 테슬라의 대주주기 때문에 자산이 그 ETF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올라야 이분의 또 전체 네, 회사도 좋아할 수 있어져서 요거 우리가 또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네. 되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실 5년 내면은 이게 우리 강남 아파트 값이 그 몇 배 올랐죠?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가격대에서 거의 10배 오른 거잖아. 10배 오르는 거잖아요. 10배 오르는 거죠. 예. 와. 그걸 아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5년 후에 맞아요. 가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분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유튜브 보시면 테슬라 모델3나 S4 갖고 욕하는 사람 엄청 많죠. 그래요? 뭐 단차가 어쩌고 뭐 마무리가 안 좋다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그분들의 시각이고 이분의 시각은 다릅니다. 벤츠 이런 게 좋죠. 오래됐고 120년의 역사를 갖던 네네. 자동차 얼마나 마무리가 잘 돼 있고 깔끔하게. 이게 잘 안 맞기도 한데요.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시각은 다릅니다. 아무리 벤츠나 이런 쪽이 5년 동안 앞으로 동안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여기가 갖고 있는 소위 배터리의 기술력, 시스템의 기술력, 자율주행차의 기대라는 건 이번에 2,000달러 더 올린 이유가 딱 그겁니다. 자기가 이번에 조사해 봤더니 네. 앞으로 5년 동안 절대 점유율을 안 타나도 안 뺏기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지난번에 중국에서 저희가 이제 댄스 실력을 선보였던 그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테슬라가 이제 중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는 사실 내연 기관이 있는 자동차를 많이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네. 테슬라 차가 중국에 쫙 깔린다. 네. 이게 5년이 아니고 뭐 2, 3년 네. 내에도 이제 폭발할 수 있지만 과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여러분도 고민한 함께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위절고절 이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슈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